운완던너비 어제 밤에 한거 털렸어. 지금 계속 털리고 있어요. 와, 현대형 세 골을 먹으면서 지금 3연패인데 지금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토트넘이 개막하고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개막하고 시즌에 3연승을 달리고 내리 또 3연패를 당한 게 1993-94 시즌에 에버튼 이후로 처음이라는데 그 시즌에 에버튼이 결과적으로 17위를 기록했어. 진짜 오래된 이야기이고 그치. 결과적이지만 17위. 강등권 바로 위였다는 거지. 간신히 살아남은. 근데 또 다른 기록을 찾아보니까 토트넘 자체의 이 팀이 세 골을 먹으면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세 골을 먹으면서 연달아 3연패를 당한 건 있을까요? 1993-94, 2003-2004 시즌에 글렌 호들 감독이 토트넘을 지휘하고 있을 텐데 그 경우가 있었고 마지막 그세골 먹으면서 세 번째 패배를 당한 세 번째 그 연패 3연패를 당한 그 경기 이후에 경질당했어. 아, 지금 누누 감독님. 경질 얘기가 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부임한 감독이니 좀더 이제 지켜보겠지만 팬들 속은 지금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지. 이 수비수 입장에서 어저께 경기를 보면서 어떻게 무슨 생각을 했어? 일단,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차라리 이렇게 연패, 그리고 많은 실점이 나오는 게 리그 초반이라 다행이다. 예. 일단 아직까지 시간이 많아요. 3연승 했잖아요. 그치? 그죠? 그 3패잖아요. 3연패잖아요. 아직 충분히 이 시간 많습니다. 이제 6게임 6라운드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는데 일단 세 가지를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선수단의 변화가 계속 바뀝니다. 아, 그 퍼펙 라인이 풋백도 그렇고 지금 미들 라인도 그렇고. 미들라인도 예. 그러네. 그래가지고 두 번째 미들 라인에는 계속 바뀌니까 풋백 라인에 바뀌는데 이게 지금 합이 하나도 안 맞아요. 이게 비단 풋백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치? 예, 지금 앞선과 그러니까 최전방과 미들 라인과 풋백으로 만약에 나누자면은 지금 2선 라인에서 수비를 너무 헐겁게 해주고 있어요. 미드필더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선이 보호가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그 보면은 지금 지난 경기 아스날전은 은돈벨레, 델리알리, 그다음에 호이베르 그렇게 셋이 나왔는데 호이베르가 좀 많이 고생을 했을 것 같아 보면 뭐 미들 라인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퍼펙 보호가 전혀 안 됐고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공격도 조금 가담하랴 수비 보호하랴 뭐 좌우로 뛰어댕기느냐 또 다른 마지막 이유는 뭐야? 마지막 이유는 이게 선수들이 계속 세 경기 지금 30점을 하고 있으니까는 수비 선수들이 엉덩이가 너무 뒤로 빠졌어요. 네. 실점 장면을 보시게 되면은 박스 안에 풋백은 다 있어요. 예, 역습 상황에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선수들은 있어요. 근데 위치가 너무 안 좋아요. 위치 선정. 예. 서 있긴 하지만은 그냥 우리가 그냥 배운 대로 서 있는 위치? 상대방이 어떻게 들어오면 좀 뭔가가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없이 그냥 야, 너 여기 서 있으면 여기 서 있어야 돼. 그 느낌. 상대방은 그거를 빼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아스날전에서도 첫골 실점할 때도 우측에서 이제 크로스 올라가는 그 타이밍 때 아무도 완전히 혼자 그냥 내밀어 뒀더라고. 아무도 마크하는 선수가 없었고 물론 박스 안에 자리를 다 잡고 있었지만 그러면서 실점을 했고 또두 번째 골 역습 당할 때도 물론 뭐 호이비에르가 좀 파울을 당한 느낌도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그 경기가 진행됐으면은 재빨리 이제 복귀를 하면서 역습을 좀 차단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 뭐 따라가진 못했더라고 그때 보면 그때도 수비수들은 다 있었어요. 아 있었어? 예. 네. 근데 그걸 지금 막아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그거 문제죠. 다 붙어있긴 했었지. 예. 네. 큰 문제가 있으면 누누 감독이 싫은 소리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요. 예. 네. 한번 해. 싫은 소리 한번 해. 지금 포백도 지금 레밀론 빼고는 지금 계속 봐가 다이어. 다이어도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아, 이게 계속 바뀌는 게 문제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탕강가 선수가 지금 뭐 토트넘의 유스 출신이라고 그러고 좋은 선수인데 이게 기복이 심한 것 같아요. 기복 감정 심하지. 기복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아직 어려서 그래. 네. 기복이 심하더라. 그거를 잡아줘야 돼 지금 다이어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지금 뭐였어 지금 포백은 공격을 탓할 수도 있고 공격은 포백을 탓할 수도 있는 지금 분위기로 좀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럼 일단 개막전은 그래도 맨시티전, 맨시티라는 강팀 디펜딩 챔피언을 상대로 또 예상밖에 1-0 낙승을 거두면서 굉장히 좋은 출발을 보였는데 그때는 사실 이제 굉장히 수비가 실점도 안 하고 맨시티의 그런 강력한 공격전을 잘 막아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두 경기도 무실점을 잘 막고 근데 그 이후부터 완전히 좀 다른 팀, 다른 모습이 됐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보고 있어? 일단 1라운드 맨시티전에 토트넘 수비가 네밀론, 산체스, 다이어, 탕강가 우리 지금 아스날전이랑 똑같은 포백 라인이에요. 저는 포백 라인보다 1차전에 보여준 토트넘은 진짜 야 해보자 막 최전방 손흥민부터 막 진짜 으쌰으쌰하고 막 그런 게 계속 보이면서 게임을 끌고 갔어요. 개막전이니까 또 그런 게 더 좋겠네. 근데 이게 팰리스 전부터 서서히 무너지더니 막 역습상에서 먹고 막 세트피스에서 먹고 집중력 부족이고 그러면서 이제 팀이 점점 무너지는 걸 보니 이거는 비단 포백 문제만이 아니라는 걸 좀 얘기해 드리고 싶고 맨시티전에서 본인들이 진짜 리그 시작할 때 그 마음가짐을 선수들이 좀 다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막 어처구니 없는 실수 그리고 실점으로 인해서 지금 선수들이 많이 다운되고 있잖아요. 이 선수들 지금 엄마 무시한 선수들이죠.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선수들이 아닌데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토트넘에 바라는 좀 플레이적인 면도 있고 좀 득점도 있고 많잖아요. 요리 선수도 잘 막아주고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안 나오니까 지금 토트넘 팬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손흥민을 좋아하는 팬분들이 지금 많이 답답해하고 지금 속상해하는 건데 이 선수들이 지금 같은 분위기를 빨리 탈피하기 위해서는 선수들 모여서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내가 졌던 저랬구나. 네.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왜 어젠 왜 그랬을까? 그런 거. 그렇게 보통 하지? 아 그럼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 백날 봐서 뭐해. 일단 안 좋은 거 봐야지. 근데 안 좋은 걸 보고 분석은 하고 일단 본인이 잘한 거, 우리 팀이 잘한 거를 좀 보면서 좀 다시 좋은 기분으로 다시 갖고 오는 것도 좋은 방법. 선수들이 그렇게 해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럴 수도 있죠. 투트넘 봤을 수도 있어요. 봤을 수 있는지. 한 번 더 봐라. 한 번 더 봐라. 나중에 근데 계속 성적이 안 되면 그 백날 봐서 뭐 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좋아질 겁니다. 토트넘은. 네. 알겠습니다.